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급등주의 안전한 매매 자리를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이데일리온 급등매매 전문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화요일날 광복절로 인해서 하루 휴강을 했었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찾아뵙는 거는 이제 정확히 보름 만에 다시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벌써 15강째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지난 7월 말부터 초전도태 관련주들이 어떤 초급등이 있었는데요. 아주 강풍에 가까운 상승을 한번 했었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아직 실체가 없는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하는 뭐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초전도체와는 별개로 국내 연구진이 이제 꾸미 소재 맥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했다 해가지고 또 이제 맥신 관련주들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이런 분위기인데요. 근데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실체가 아직 불분명한 그런 테마주이긴 하지만 맥신 관련주들은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체가 있는 테마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15강에서는 실체가 있는 맥신 관련주들 한두 종목을 기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초급등주 11매매 기법들을 저와 함께 같이 학습을 잘 해 오셨던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번에 그 맥신 관련주들로 해가지고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다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강의 시간에 언급드렸던 광복절 이전에 이제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들, 그 초급등 기법들로 갔던 종목들이 최근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승을 하고 있는지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 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15강, 오늘 이제 15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5강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급등주에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씀드리는 이제 주린이라든가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런 풍선기법을 잘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풍선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그만큼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11가지 패턴을 설명을 드리면서 급등매매 전문가가 초급등 상승 3단계를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의아심을 가지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초급등 상승 3단계는 이 칠판 강의가 끝나고 HTS 강의를 하면서 제가 방향성에 대해 한번 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 16강 강의부터는 초급등 상승 3단계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초급등 상승 3단계는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은 단계죠. 그렇지만 굉장히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급등주 풍선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이 모양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모양만 살펴보시고 오늘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1강부터 14강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 요 풍선기법이 뭐든가 뭔 것인가 이거를 잘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 이 풍선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통 주가가 어떤 이슈나 재료를 가지고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기간을 거치잖아요. 조정기간을 거친 다음에 어떤 풍선 통로 상단 자리에서 캔들이 위치하고 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을 한다면 여기서 2차 상승의 수익을 바로 낼 수가 있다는 게 이제 풍선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한미반도체잖아요. 지난 광복절 전이니까 8월 둘째 주차에 한미반도체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풍선 기법의 연두색 그 표를 자세히 기억을 하셨다가 자, 이 한미반도체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최초에 설명을 드렸던 매수 급소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고 나서 그 통로 상단에서 캔들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가 2만 원대였잖아요. 자, 그렇죠? 2만 원대였고 다시 한번 거기서 또 한번 풍선의 모습을 만들고 풍선의 모습을 만들고 다시 한번 통로 상단에서 그 캔들이 위치하고 있었던 자리가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자리였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벌써 몇 달 전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2만 원대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고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에 이제 매수할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자 이제 옛날 얘기라 하고 자 지난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한미반도체를 노릴 수 있는 자리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지난주 화요일이죠. 자, 여기서 상한가를 한번 갔어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또다시 한번 풍선 모양을 만들고 있다. 그렇죠? 근데 지지난주 화요일 자리가 여기였는데 제가 그때 14강 강의에서 HTS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자리 통로 자리에서 거래가 최근 거래량 대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죠? 자, 그 자리에서 잘 보세요. 동그라미 음영 자리에서 양봉 캔들이 두 개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통로 상단에서. 자, 통로 상단에서 양봉 캔들이 두 개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었죠? 거래량이 실려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3차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틀 동안에 무려 25% 이상을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를 매수할 수 있었던 급소 자리는 이 자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였는데 전부 풍선 모양을 만들고 급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지금은 최초에 설명을 드렸던 2만 원 대비 6만 원까지 약 200%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아셨죠? 자 지금도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무려 6년 5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허가가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노려야 되는 테마군들은 또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에 엄청난 급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놓으시고 자 이런 자리가 왔을 때 이런 자리가 왔을 때 매수하는 게 초보 주린이 초보들도 급등주를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따 HTS에서 다시 한번 화장품 관련주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 시간에 한미반도체에 이어서 STX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자, STX가 이게 최근에 상한가 두 번씩이 나가가지고 급등을 해서 풍선 모양이 잘 안 보이는데 그 당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풍선 모양이 아주 동글동글한 풍선 모양을 하고 있었죠. STX가.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여기 노란색 음영 박스권, 그러니까 통로 상단에서 주가가 형성이 돼 있을 때 제가 매수를 해도 된다 하고 말씀드린 자리에서 무려 130%나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1차 상승할 때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을 바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급등 매매가 말씀을 드린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은 자리, 그죠? 그런 자리에서 통로가 나올 때 어떤 주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상단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해 두시면은 이런 놀라운 급등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풍선 기법이 과연 어떤 계기를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탄생을 하는지 한번 제가 한번 칠판 강의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주가라는 거는 저항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항선이 있고 이제 지지선이 있는데, 자,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보통 움직이던 종목들이 어떤 재료나 이슈를 가지고 아니면은 그 이 회사의 어떤 재료를 미리 알고 있는 소위 세력들이 1차 상승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1차 상승을 시키죠. 자, 1차 상승을 시킨 세력들이 어떤 재료를 미리 알고 상승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 상승을 시키면서 이런 풍선이 어떤 반쪽 모양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자기네들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긴 했지만 재료가 아직 공시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종을 보인다는 거죠. 그죠? 아까 STX처럼 자, 조종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관망, 이런 조종하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관망을 하셨다가 이런 통로 자리가 나오는 상단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는 종목을 매수해 두시면 아까 그런 STX같이 놀라운 한 열흘 만에 130%나 가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STX를 다시 한번 가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우리가 STX라는 종목이 STX 그린 로지스로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는 이런 재료를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자, 근데 그렇지만 이 STX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이미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자, 매집을 했죠? 아까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1차 매집을 했죠? 1차 매집을 하고 나서 재료가 아직 공시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 공시가 나온 날이 언제죠? 8월 16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8월 16일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날이거든요. 8월 16일. 자, 그러면 재료가 나오기 바로 전까지 세력들이 주가를 어떻게 끌고 오냐면은, 자, 1차 상승으로 이제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약 한 달 반 정도 이제 그 기간이 걸렸는데요. 이거를 보통 우리는 기간 조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통로가 나오는 자리에서 슬금슬금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야, 이 종목 STX가 조만간에 무슨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이 STX에 다니는 직원도 아니고 STX에 다니는 뭐 사전에 팔촌 뭐 관계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차트의 모습만 보고서 야, 조만간에 이 STX가 무슨 이슈 재료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 거래량을 믿고 여기서 매수를 해 두셨다면은 이런 놀라운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STX가 상승했던 8월 16일 자리, 이 자리 뉴스가 나오고 나서도 우상향하는 도지 캔들이 나왔을 때 2만 원에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 두셨다면은 이틀 만에 60%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이제 풍선 기법이고요. 자, B2N 같은 경우도,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B2N이라는 종목도 이제 AI 관련주인데, 자, 이게 지금 8월 달이잖아요. 이게 8월 달이고 이게 7월 달인데, 자, 7월 달에 한번 잘 보세요. 7월 달에 보면 2,500원짜리가 4,250원까지 한번 급상승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 7, 80%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자, 여기 박스권에서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자,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1차적으로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급등을 했죠. 자, 그러면서 세력들은 기간 박스 풍선 안에서 기간 조정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아주 커다란 풍선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지껏 저희 강의를 들어오셨던 우리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은 자,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두시고 자, 통로 상단에서 캔들이 움직이는 조짐을 보인다, 모습을 보인다면은 자, 이런 자리, 일주일 내내 통로 상단에 주가가 머물러 있잖아요? 이 하단에 내려온 적이 없어요? 하단에 내려온 적이 없죠? 자, 이 박스를 상단, 풍선 모양은 이미 여기서 나와 있고, 자, 통로 상단하고 하단을 박스로 만들어 봤을 때, 자, 캔들이 위치는 거진 상단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하단의 모습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리려고 이제 오전에 이거를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건데, 오전에 16%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근데 최종 강의 들어오기 전에 최종 종가를 봤더니 27%를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1차적으로 풍선 모양을 급등할 때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면은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그죠? 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이런 통로가 나왔을 때, 이 볼린저 밴드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일정하게 상단하고 하단이 아주 나란히 평행선으로 가는 통로가 나왔을 때 중심선을 기준으로 캔들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면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모아 가신다면은 오늘 같이 플러스 27%라는 놀라운 수익을 거둬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아, 에코프로는 1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갈 때까지 이제 제가 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 거는 이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못 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60만 원에서는 매수 자리가 있었다는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강의를 할 때 이제 7월 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드디어 100만 원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100만 원에 안착하는 황제주가 되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이제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이라는 지지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한 세 번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여기 100만 원에서 자, 100만 원 시초가에서 한 50% 한 상승을 했었죠. 50% 한번 상승을 했었고 또 주가가 그 단기에 너무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누군가 수익 실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틀간 또 급락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거는 야, 이 황제주가 100만 원이 이제 지지선이라는 이 확신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다면은 자, 이 자리에서 100만 원 자리에서 이 자리를 또 에코프로를 매수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매수하셨으면은 3일 만에 30%라는 수익이 나왔었죠. 1차 여기서 50%라는 수익이 나왔었고 자, 근데 최근에 한번 보세요. 최근에 뭐 초전도체니 뭐 맥신이니 이런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잠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약간 소외가 돼 있었는데 결국은 이 라인 100만 원을 지지받는 모습이잖아요. 100만 원을 지지받는 모습. 오늘 종가가 뭐 125만 원에서 126만 원의 종가가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급등 매매 전문가의 그 강의를 신뢰를 하셔가지고 100만 원 근처에 왔을 때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셨다면은 25%라는 수익을 또 내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는 여러 가지 기법이 많이 해당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강의를 한번 계속 드릴 거고요. 자, 초급등주 바닥 탈출 기법은 뭐죠? 이제 맥신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맥신 관련주들이 그 앞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1차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풍선 자리를 풍선 기법을 만들고 2차 상승을 노리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맥신이라는 이슈가 최근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121선을 기준으로 자, 바닥 탈출 기법은 뭐라고 그랬죠? 테마주는 분명히 일봉 121선 기준으로 매집산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닥에서 매집산을 만드는 것도 있고 상단에서 매집산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121선 1차적으로 매집산을 만들고 나서
121선을 뚫거나 안착하는 거래량이 들어올 때 이때가 바로 바닥 탈출 기법이니까 이 자리가 매수 급소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 자리에서 1강에서 설명드렸던 뭐 EV 첨단 소재 와 이런 거는 뭐 7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맥스이랑 관련주들을 한번 볼까요? 아, 코니 오토메이션이에요. 아, 코니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코니 오토메이션의 사외이사가 맥신을 개발한 카이스트 교수가 여기 사외이사로 이제 있다고 해서 이슈로 가는데, 자,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분명히 누군가 이렇게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자, 121선이 어딨죠? 이 검정색 라인이 121선인데, 자, 이 121선을 기준으로 이런 매집산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매집산을 만들어 놓고, 자, 2차적으로, 자, 이런 매집산에서 121선을 돌파하려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3,500원에 종가에라도 매수를 해두면, 자, 그 다음날 보면은, 자, 어저께 점상학과 갔었죠? 어저께 T상 점상학과 가져갔는데, 그러면 이틀 만에 70%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닥 탈출 기법이잖아요? 이틀 만에 너무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오늘 약간 조정이 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 바닥 탈출 기법에서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자, 이제 급등 매매가 이제 말씀을 드린 어떤 변곡점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슈를 꾸준히 끌고 가서 어떤 급소 자리를 만드는 그런 자리에서 한번 대도전을 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최근에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오늘 누군가는 많이 이익 실현을 했다. 그리고 전일 점상까지 가가지고 전일 종가 대비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 이격도를 좁히는 과정을 오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자, 슈비스죠? 슈비스 같은 경우는 맥신 소재 관련 뭐 특허가 두 건이나 있다고 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누군가 분명히 요 121선을 기준으로 매집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미 세력들은 이 자리에서 매집산을 만들어 놓고, 그죠? 매집산을 만들어 놓고, 슈비스 같은 경우는 121선에 안착하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맥신 관련주가 한 10종목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데, 슈비스가 대장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 매집산을 만들어 놓고 121선에 안착하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대장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도 슈비스가 4,900원에서 상한가 두 번 오늘 윗꼬리까지 맞았죠. 그 3일 만에 무려 1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주 대장주 신성 델타테크가 전일 하한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재차 상한가로 안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맥신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급등 매매 어떤 그 매매 패턴 기법들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트럭스 같은 경우는 솔트럭스하고 이제 셀바스 AI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 14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24일 날 초고대 AI를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자, 솔트럭스 같은 경우는 121선이 어딨죠? 121선이 여기 있는데, 자, 그 자리를 기준으로 일단은 매집산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자, 대량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죠? 매집산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자, 아직까지도 그렇게 별로 의미 있는 거래량은 들어오지 않는데, 일단은 네이버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솔트룩스나 셀바스 AI를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놓으시고, 자, 일단은 매집산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바스 똑같은 거죠? 121선을 기준으로 일단은 매집산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이틀밖에 안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요 자리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그 자리가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매수 급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다음 강의 16강에서 이 두 종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 5일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속 이번 주에도 이제 설명을 드릴 종목이 있었다고 이제 지난 강의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참조할 수 있는 이평선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5일째 되는 날 만약에 5일선 안에 안착하는 캔들이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그런 신규 상장주 5일선 매매 기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파두라는 반도체 종목이죠. 이날 8월 7일 날 상장을 했어요. 8월 7일 날 상장을 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리시다고 하더라도 언제 노리냐면은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죠? 5일째 되는 날이 이날인데 잘 보세요. 자, 5일선이 이렇게 있는데 5일째 되는 날 이 안착을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야, 이 종목은 5일째 되는 날 5일선 매매 기법으로 안착을 하고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를 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거기서 그 다음날 상한가하고 윗골이 맞긴 했지만 무려 이틀 만에 50%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이름이 굉장히 긴데 파로스 아이 바이오. 그죠? 여기 바이오를 더 쳐서 그런데 아무튼 바이오 회사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첫날 뭐 200%, 300%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초가에서 공모주로 저기 참여했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신규주는 첫날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종목도 급등 매매 신규 종목 5일선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셨다면 자, 첫째 날, 둘째 날, 3일째, 4일, 5일. 그죠? 5일. 자, 5일째 되는 날 5일선에 안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 노란색 음영에서 만약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 다음 날 상한가, 아까 파도랑 비슷한 윗골이 맞았죠? 이 종목도 역시 40%에서 약 50%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야, 이름 되게 길어요. 큐리옥스라고 이제 할 텐데. 자, 큐리옥스. 자, 큐리옥스도 한번 보자고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둘째 날 뭐 상한가 간 것 같아요. 한번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규 종목은 절대 5일선 매매 기법 기준으로 그 자리가 안 오면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5일째 된 날을 기다리셔야 돼요. 자, 5일째. 자, 이게 5일째예요. 근데 잘 보세요. 5일선이 여기 숨어 있죠? 자, 5일선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바로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5일선 안착. 5일선 안착하는 단가가 22,000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자리에서 매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셨다면은 오늘 이것도 오전에 이제 작업을 해 놓은 건데 오전에 약 1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결국은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22,000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현재 수익이 약 50%가 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규 종목은 절대 자기 기준으로 매매를 하지 마시고 자, 5일선 매매 기법을 기준으로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잠시 전화 말씀 듣고 HTS 강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HTS 강의를 다시 이어갈 텐데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그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이 급등매매 이렇게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매일 아침에 이제 시황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풍선 기법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현재 오늘 종목이 어떤 종목이 지금 현재 풍선 기법 자리에 와 있다.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공부도 하시고 어떤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스킬을 많이 쌓으실 분들은 부담 없이 노란톡 무료방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로봇주 하나 풍선 기법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T로보틱스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자, T로보틱스가 무슨 모양을 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이 T로보틱스가 이미 지난달에 어떤 급등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상승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잖아요. 자,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날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통로 상단에 안착하는 캔들이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을 때 그날 종가가 이제 2만 원대잖아요. 2만 원, 2만 천 원.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T로보틱스를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지금 얼마죠? 자, 이미 고가가 이제 35,600원을 찍었고요. 이미 70~80%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뭐 어디 초보 1대1 초보자 분들이나 소위 말씀드리는 주린이 분들도 자 이런 풍선 기법이 어떤 통로 상단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급등 매매의 어떤 초급등주 기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TV 로보틱스가 지금 다시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죠.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T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아, 잘 만들고 있죠? 근데 오늘 8월이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면 이제 8월이 종료되는데 자, 제가 보기에는 이 T로보틱스가 8월 말까지 또 어떤 통로 자리를 만들고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자리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로보틱스를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EMTEC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EMTEC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 종목 역시 풍선 모양이 이제 보이시나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어떤 블린저 밴드의 풍선 모양이 보이셔야 되는데 EMTEC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담배 회사잖아요. 자, 전자담배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여기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이시잖아요. 자,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자, 이런 종목이 이런 풍선 모양을 그렸잖아요. 자, 이런 풍선 모양을 그렸는데, 자, 이제 노란 음영이 나오는 시점에 이제 통로 모양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통로 모양이 발생하는 자리에서 이날이 언제냐면은 8월 8일이죠. 8월 8일인데,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EMTEC이라는 종목은 급등매매 풍선 기법으로 이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날 종가 기준 4만 원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4만 원에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면은 이 EMTEC이 지금 오늘 종가가 이제 54,900원인데 무려 35%라는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뭐 한 달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뭐 6개월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 풍선 기법은 EMTEC처럼 이런 급소 자리에서 매수하면 이렇게 바로 수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전력 관련주 하나 볼까요? 재료용전기는 지난 강의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재료용전기를 한번 쭉 펼쳐놓고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눈에 보이시기에 풍선 모양이 이렇게 두 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커다란 게 하나 보이고 여기 또 커다란 게 하나 보이시죠? 자, 그러면 그 재료용 전기를 매수할 수 있었던 급소 자리는 어디죠?
자, 제령전기를 매수할 수 있었던 급소 자리에는 풍선 모양이 두 개가 발생을 했었는데, 두 개가 발생한 이후에 이런 노란 음영 자리,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 그 자리가 17,000원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도 만약에 뭐 매수를 못 하셨다면은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그죠? 17,000원 자리에서는 제가 이미 한번 재령전개를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고요. 자, 지난 강의 이제 사각형 네모 음영 있잖아요. 이 자리 21,000원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지금 최소한 15% 이상 수익이 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런 자리, 급소 자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법들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맥스 한번 볼까요?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발표한 날이 이제 언제냐면은 지난 8월 10일이에요. 자, 8월 10일 날 이날 공시가 나왔어요. 코스맥스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뭐니 서프라이즈 실적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 종목이 당일날 실적이 좋다고 해서 19%나 올랐는데, 이 종목은 19%나 올랐기 때문에 내 종목이 아냐 하고 관심권밖에 두지 마시고, 자, 이런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이날 19%가 올랐지만 2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우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날 급등을 한번 한 거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의 어떤 단체 관광객 재료가 나오기 이슈가 나오기 전이었다는 거죠. 이날 이후로 코스맥스가 추가 상승을 하게 된 이유가 중국 단체 관광객이 무려 6년 5개월 만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데일리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 관심 종목에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반드시 편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뭘 기다려야 되냐면은, 자, 지금 중국 화장품주들이 이제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는 이유가 단체 관광객 이슈가 있긴 했지만 중국의 내부적인 문제, 그 헝다 부동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호재와 악재를 같이 겸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맘 놓고 급등을 시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조만간에 9월 달에 중국의 최대 뭐 명절이 또 연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이 코스맥스를 이런 지금 현재 풍선의 모양이 자 풍선의 모양이 지금 약 5분의 2 정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 5분의 2 정도 만들어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풍선의 모양이 이렇게 5분의 2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말까지는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그러면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이런 통로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인데 추측하건데 코스맥스 같이 이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뭐 갑자기 급등하지 않아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바로 자기가 2차 상승을 할수 있는 그 구간까지 분명히 주가를 끌고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놓으시고 어떤 풍선 모양을 잘 만드는지 그 자리에서 한번 관심 종목을 갖고 수익을 한번 내 보시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한번 이 강의가 코스맥스가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품 관련주들이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한번 4, 50 종목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본누라는 종목은 어떤 모습을 만들고 있었죠? 자, 본누라는 종목은 역시나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자, 본누라는 종목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거래량이 발생하는 날은 한번 급등을 했다가, 들어오는 개미 투자자들을 다 어떻게 다 누르고 가려는지 그 다음날은 절대 상승을 안 하죠. 그러면서 본드가 만든 게 뭐죠? 이런 풍선 모양이었다는 거죠. 그죠? 지난달 7월 달에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풍선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월 지금 요 자리에서 이제 통로가 나왔었죠. 통로가 나왔고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 통로가 나온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들어온 게 이제 8월 9일이죠. 정확히 이제 8월 9일 날 거래량이 들어오고
8월 10일 날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통로 상단을 완전히 휘감는 어떤 캔들이 모습이 완전히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한 종목이 정확히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은 2,200원이었다는 거죠. 그 종목이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거고, 오늘 한번 3,000원 한번 찍었었죠. 분노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풍선기법이 어떤 통로 자리를 만든 이후에 지금 5일선 기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일선은 이탈을 안 하죠. 근데 최근에 윗꼬리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한번 공시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동안에 분노가 발행했던 그 전환사채 물량들, 그죠? 전환사채 물량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다 받아내면서도 지금 우상향의 모습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이 종목도 추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AI 의료 관련주 한번 볼까요? 딥노이드인데, 자, 딥노이드 역시 7월 달에 굉장히 많은 매집이 있었죠. 7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많은 매집이 있었는데, 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이런 자리에서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두라는 말씀을 많이 계속 강조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 뭘 만들고 있었죠? 최근에 지난주부터 통로 자리가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볼린저 밴드가 상단하고 하단하고 나란히 평행선으로 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자리를 보면은 그 자리에서 지금 딥노이드가 이런 통로 이렇게 상단에 지금 캔들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올 때, 그죠? 거래량이 전일 들어왔죠? 어저께 거래량이 최근 거래량 대비해서 약 3배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바로 딥노이드를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급소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급소 자리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19%라는 상승을 수익을 줬다는 거죠. 자, 최근에 포스코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면 제가 이번 강의에서도 신대가 비법 강의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풍선 모양을 만들고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와 있던 자리가 이제 3만 원대라고 이제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자리에서 무려 2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2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는데, 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다시 한번 이런 풍선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다시 한번 풍선 모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상단에 안착하는 단가는 약 9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9만 원에 안착하는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가 매수 급소 자리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여러분들 관심을 잘 갖고 보시고,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포스코 홀딩스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 풍선기법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시총이 무려 52조나 되는, 지금은 좀 떨어져서 46조인데, 시총이 무려 52조나 되는 포스코 홀딩스도 풍선 통로 자리 만들어 놓고 40만 원에서 76만 원까지 약 90%나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뭘 만들고 있죠? 다시 한번 이런 풍선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포스코 홀딩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뭐 포스코 DS 이렇게 세 종목은 이런 통로 상단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를 잘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미 풍선을 만들고 이 종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종목이에요. 연봉을 보면 올해만 해도 벌써 450%나 놀라운 상승을 했는데, 450% 상승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죠?
않습니까? 이 종목이 7월 달에 이미 또 한번 급등을 했었고 이런 통로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어저께하고 오늘 이틀 동안에 거쳐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 자리를 점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주들은 총 6종목이 있는데 요 세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조선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삼성중공업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지난 강의 시간에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던 자리는 어디였죠? 삼성중공업을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는 이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풍선 자리를 만들고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지난 강의 지금 현재 이 HTS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6,900원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 종목이 무려 9,400원까지 그러면 20~30% 약 34% 35%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지난 강의 시간에 삼성중공업을 설명을 드리면서 조선주들은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업 가치로 가는 종목들은 월봉이 HMM이죠. HMM을 설명을 하면서 지난 강의 시간에 2021년도에 1000% 나간 종목이 자 분명히 그날 설명을 드렸던 연두쇠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서 아직도 남아 있죠. 이 월봉이 121선을 돌파 못하면은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조선주는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세요. 지난 강의 시간에 추천을 드린 이후로 삼성중공업이 7월 달에 35%나 상승을 했는데, 35% 상승을 했죠? 근데 이번 달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 120월선을 돌파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노리고 매수를 하셔야 될 때는, 분명히, 요 120월선을 검정색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120월선 이평선을 안착하는 마지막 달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삼성중공업으로 매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나 더 드렸던 게 이제 하나오션이잖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자, 두 달 동안에 지난 6월 달에 32% 상승하고 7월 달에 24%나 상승을 했는데 자, 이 하나오션이 추세를 이어가려면은 역시나 조선주는 이 120월선 이평선을 안착을 한 다음에 정확히 안착한 다음에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유상증자가 나왔죠. 유상증자 일반 배정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약간 악재로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하나오션이라든가 HMM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주 세 종목은 반드시 120월선 이평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자리를 노리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부터 뭐 제2의 장마가 온다고 하죠. 장마가 또 일주일간 또 계속 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기 바라면서요. 자, 비 피해 없으시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이 시간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청해주신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